코리아 포커스 오늘의 단상입니다. 1956년 11월 10일, 오늘은 진보당이 창당된 날입니다. 1955년 12월 22일, 창당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지 근 1년 만이고, 서울 시립극장에서 열린 창당대회는 전국 대의원 900명 중 853명이 참석했습니다. 조봉암이 위원장, 박기출, 김다로가 부위원장, 윤길중이 간사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혁신정치 계획경제 평화통일을 정강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창당대회에선 이기붕 당시 민의원 의장과 민주당의 축사가 있었고, 진보당 차원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유엔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발표됐습니다. 이날 대회장은 정복 사법경찰 수백 명이 포위해 대의원들을 검문하고 시민들을 강제 해산시켰으며, 이 중 사법경찰 수십 명은 대회장이 난입해 단상에 뛰어올라 당직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시, 도, 지부 결성대회와 지구당 창당대회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후 1957년 8월에는 장건상, 김성숙 등 혁신계 원로 8명이 합류하며 진보당은 명실상부 제3세력의 대표정당이 됐습니다. 1955년 9월 1일 광릉 회합에서 조봉암은 일부 참가자가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자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과거 자신이 농림부 장관으로 있을 때의 경험을 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단 제3당부터 만들고 보자 라고 설득했습니다. 후에 진보당 창당대회 개회사에서 조봉암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다같이 배제하고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남북의 통일, 인민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 계획경제 체제를 통한 민족자본 육성, 사회보장제도 실시를 통한 인민의 삶의 질 향상, 교육의 국가보장제도 실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이중 평화통일론을 구체화하기 위해 통일연구위원회를 두고 김기철을 위원장에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창당 과정 중인 1956년 5월 15일에 제3대 정 부통령 선거에 조봉암은 실질적인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5월 6일에 조봉암과 민주당의 신익희가 후보 단일화를 합의 발표하기로 했는데, 회담 전날 신익희가 급사하는 바람에 조봉암으로 사실상 단일화된 겁니다. 이 대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은 216만여 표, 23.86%나 득표하며 이승만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부정선거로 80% 이상 득표할 거라고 하는 예상과 달리 55%에 그쳤는데요. 1952년 대선에서 74%를 얻은 거에 비하면 매우 적은 득표율입니다. 그 선거에서의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가령 강원도 평창, 정선, 홍천 등지에서 이승만은 4만 표, 조봉암은 180표를 얻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958년 5월에 실시될 제4대 민의원 선거를 앞둔 2월 16일에 검찰은 조봉암을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윤길중을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그 외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7월 2일 1심 선고에서 조봉암에게 징역 5년, 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959년 2월 7일 대법원은 최종 판결로 조봉암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그해 7월 31일에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 뒤 시간이 퍽 흘러 2007년 9월 18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해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이 정적인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날조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20일에는 대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승만 정부의 파쇼적 본질이 다르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공안 통치가 파쇼 통치로 가고 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Thank you.